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무당 마지막 화. 오늘은 마지막 화를 맞이해서 에피소드 1을 함께한 보살 두 분을 모셨는데요. 돌부처 보살 유수호 팀장님과 강태공 보살 노수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살이 아닌 본캐 경영진의 PB들로 모셔봤는데요. 은행원과 PB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취준생들 그리고 PB 꿈나무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실 거죠?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전공자인 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전공이 저변이 아주 확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런 쪽이 아니더라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왔다. 뭐 자격증이 가장 자격증 말씀해 주시죠. 자격증 다양한 것 같은데요. 여신 또는 뭐 예금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대출 업무를 하는데 신용 분석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 준비해도 괜찮고요. PB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 AFPK라든지 FP, 그 다음에 CFP나 최근에 이제 신설된 CPB 정도. 토익, 토플 이런 기본은 깔고 예전에는 뭐 봤다고 알고 있는데 성격이나 인성, 금융업이랑 맞는지를 보는 인적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면접, 은행은 다양하니까 경남은행 간접으로 어떤 면접 문제 너무 오래 너무 아 요새 많이 바뀌었겠죠. 네, 제가 팀장님보다 그나마 따끈따끈해서 저도 한 12년 정도가 됐는데 저는 1차 면접, 2차 면접 때 자기 PR하는 1분 스피치 까먹었어요. 사실 진짜요? 근데 항상 까먹더라고요. 1분 스피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했던 것 같고요. 딱 기억이 남는 게 6명이 한 방에 들어갔는데 다들 일어나서 휘황찬란한 제스처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뭐 일어서나 앉으나 비슷하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뒤로 거의 넘어지셨어요. 편안하게 좀 20초 안에 끊으니까 쟤 뭐지? 하는 생각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질문에 답변도 하고 준비해도 까먹으니까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짧게 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한 22년 전에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너무 푹 들어왔네요. 너무 옛날이죠.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게 1분 동안 자기소개를 다 이렇게 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질문이 그냥 뭐 현재 그 조금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 하고요.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내지는 불만 고객이 창구에 왔을 때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인상이 중요하다. 스마일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 웃는 얼굴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승진을 하게 되면 테스트라던가 이런 거 있나요? 시험? 있어요. 아, 있어요? 저희 딸이 항상 저한테 엄마는 또 시험을 치냐고 왜 또 공부를 하냐고 시험의 연속이고요. 그다음 뭐 4급, 3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이 있는데 4급에서 3급이 될 때도 필요한 자격증과 내가 이수해야 될 필수 학점 그런 것들 다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승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고요. 이제 계량화된 수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력을 했다. 새로운 자격증을 또 취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어쨌든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빨리 승진을 하시더라고요.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 전 다 해드리거든요. 해당 마음 아, 진짜 그런 것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또 가벼운 질문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은행은 칼과 질문됐잖아요. 1분만 지나서 나는 6시에 퇴근하는데 은행은 6시에 문을 닫고 1분 넘었는데 문 안 닫히면 초조해. 맞아요.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그러면 은행원도 칼퇴를 하시는 건가요? 야근이라는 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해주세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요 8시 밤 11시 더 늦게 퇴근할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을 안 키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6시가 되면 PC가 오프로 되거든요. 아 강제로? 강제로. 사전에 이제 야근을 하겠다라고 연장 근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아 이게 강제로 꺼지니까 지금 같으면은 한 3명 4명도 내가 키울 수 있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ATM 기계가 12시가 되면 꺼졌거든요. 아, 멜로디가 띠디띠디 문이 찰칵 잠겨요? 아 정말요? 아시고 벌써 12시 멜로디가 띠디띠디 문이 찰칵 잠겨요? 항상 ATM기보다 빨리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항상 일해줬어요. 12시 전에 깨달아 그 소리 듣고 맞아 맞아. 동기들끼리 이제 11시 반쯤 되면 이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간단하게 번개. 진짜? 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합성돼, 콜. 근데 전산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네. 거란별도 보장이 되고 토크들도 조금 빨리 할 수 있고 하지만 라떼는 12시까지 왜 이렇게 더 왜? 같이 밥 먹고 왜 사우나한테 같이 가고 왜? 그랬다, 아니죠. 은혜원이 가장 싫어하는 손님 유형과 가장 좋아하는 손님 유형. 싫어하는 아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손님 입장에서 내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절대 안 가. 그거 내가 가서 하고 있어. 와가지고 자기 방금 전 차례를 가서 기다려야 돼. 기본적으로 네. 이제 매너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손님 업무를 이제 저희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현장을 들으니까 나 그러니까 법에 접촉되지 않는 부분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니까 해달라. 내 눈 줄 아니. 저같은 손님 같아요. 해달라고 좋아해주고 정말 좋아요. 해달라고 했을 때 네, 해주시면 너무 기분 좋죠. 이제 본캐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죠.